안녕하세요. 선옥당 옥포살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 이제 개면요 주인공이었죠? 네. 누구예요? 토끼띠입니다. 그렇죠. 토끼띠분들 이제 갑진년을 맞이하는데 갑진년이 이제 신년 운세가 또 어떻게 펼쳐질지 선생님 또 토끼띠분들을 위해서 말씀해 주셔야 돼요. 토끼띠분들 2023년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2023년에 토끼해인데 나의 해인데 나 왜 이렇게 운이 없지? 나 왜 이렇게 재수가 없지? 이러신 분들 많으셨을 거예요. 재수가 없다는 걸 너무 웃으시면서 얘기하신다고요? 죄송합니다. 그만큼 토끼띠분들이 네. 너무 힘드셨을 거예요. 아, 네네네. 그렇지만 네. 말은 끝까지 들어보셔야 합니다. 네. 내가 이제 2024년도잖아요. 네. 2024년도에는 내가 운이 좋다. 재수가 너무 좋다. 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일단 토끼띠분들은 올해 금전이 열립니다. 그것만큼 좋은 게 없어요. 응. 올 토끼띠분들이 그런데 한 가지 주의할 점. 네. 움직이지 말아라. 아, 돈은 생기는데 응. 움직이지 말아라. 내가 그동안 직장에서 자격지심에 네. 나 따 당하지도 않는데 혼자서 그렇게 마음 끙끙 앓으셨던 분들 많으셨을 거예요. 네. 근데 내가 올해 2024년도에는 그동안 묵묵히 진행했던 거 내가 나 일 정말 열심히 했어 이러신 분들 너무 많으실 거야. 근데 그동안 인정을 못 받고 내가 너무 서러웠었거든요. 나를 다른 부서로 이동을 시키네 절로 보내네 말이 너무 많았을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 다 승진하는데 나만 못해. 왜? 내가 왜 못해? 항상 이렇게 불만이 많으셨는데 승진할 확률 높다. 승진하고 네. 그리고 연봉 오를 일 있다. 연봉 오르는 건 최고죠. 그럼요. 요즘 경제가 너무 안 좋잖아요. 네. 내 월급만 빼고 다 올랐어요. 네. 어제 여기 마트만 가면 10만 원은 기본이야. 10만 원 너무 10만 이렇게 장을 봐도 네. 뭐 집에 와 보면 몇 개 사지도 않았어요. 내 월급 빼고 다 올랐습니다. 근데 내 월급이 오른다. 그리고 승진도 할 수 있다. 네. 그리고 보너스, 수당 네. 이런 게 내가 쏠쏠이 들어오네. 네. 이렇게 생기는 형국이 많다. 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그래서 그동안 서럽고 나만 인정 못 받고 나는 다른 사람들은 지금 막 차장에 부장에 근데 나는 말년대리야. 나는 나만 말년대리야. 친구들 만나서 맨날 부끄러워 죽겠어. 그래서 지금 과장으로 올려야 되나? 이렇게 그러니까 그러신 분도 있으실 텐데 이렇게 지금 묵묵히 그동안 하셨던 일을 계속 하시면 내 윗사람이 나를 드디어 나를 알아주기 시작합니다. 나의 가치를 알아주기 시작한다. 나 이제 인정받는다. 나 누군데? 네? 나 이제 그런 마음으로 그런데 그동안 내가 정말 더러워, 더러워 막 이렇게 안 좋은 마음을 꾹꾹이 눌러온 게 올해는 그런 마음이 싹 지우개로 싹 사라지실 거예요. 그러신 분들은 그런데 움직이지 말아라. 내가 했던 직장에서 계속 묵묵히 내가 하던 일 해라. 네. 그리고 사업하시는 분들도 내 바람이 옆에서 누가 자꾸 나한테 꼬셔. 토끼가 귀가 길자고요. 귀를 좀 막아라. 네. 사업하시는 분들 옆에서 자꾸 누가 꼬실 거예요. 누구시 이것 좀 하면 더 좋을 텐데. 응. 들어온다는 거죠? 그럼 유혹이 들어오는데 그걸 귀를 닫아라. 네. 눈 감아라. 네. 내 눈과 귀를 막아라. 이렇게 네. 하면은 내가 있던 거에서 오를 내가 금전이 돌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동안 내가 갖고 있던 가게도 부동산이잖아요. 그렇죠. 내가 부동산 그리고 내가 갖고 있던 주식 코인 요런 네. 게 갖고 있던 거에서 배로 오를 확률이 높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토끼띠분들 2023년 너무 힘드셨지만 올해는 2024년 용띠에는 나의 길이 열린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토끼띠분들 제가 늘 응원하고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